네, 안녕하세요. 알파 매거진 알람 세 번째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간단하게 어느 학교 몇 학번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. 저는 국제예대 스튜디오 작곡과 23학번 유희열이라고 합니다. 네. 개강을 얼마 전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잠깐 학교 다녀보니까 혹시 어떠세요? 그냥 좀 매일 피곤한 것 같아요. 수업이 혹시 좀 빡빡하신가요? 네, 시간표도 좀 빡빡하고 수업도 빡빡하고 해서 네, 좀 힘듭니다. 그러면 저희 아이스 브레이킹 할 겸 질문지를 또 뽑아보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연애 횟수는? 세네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세네 번 정도면 한 번은 조금 아리까리하신 건가요? 네, 살짝 아리까리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. 아, 그러시구나.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로 뽑아볼게요. 본인의 몸무게는 나왔습니다. 몸무게가 63kg. 키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? 아, 키는 177. 와우. 되게 빠르네요. 네. 전 애인 이름은? 이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건 사실 저희가 스티커 쓰라고 넣어드린 거예요. 어떻게 하시겠어요? 이거는 써야 되지 않을까? 쓰시겠어요? 네. 스킵건? 아, 네. 경찰청 최창쌀 게임. 말하면 되는 거죠? 네, 쭉 읽으시면 돼요. 세 번? 네, 세 번 안에. 아. 해보겠습니다. 네. 경찰청 세창살은 철철창살이고 검찰청 철철창살은 세철창살이다. 오, 한 번에 쉽네요. 와우, 전 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, 스킵을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. 다행이네요. 읽지 않은 카톡은 몇 개이고 왜 안 읽었나요?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160개 안 읽었는데 사실은 원래 제가 그 안읽씹충이라서 999개가 쌓여있었는데 얼마 전에 친구가 답답하다고 좀 읽어가지고 지금 160개 있습니다. 안 읽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약간 읽씹을 하면은 그 사람을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. 그래서 읽씹은 안 하고 그냥 못 본 척 하는 느낌을 하는 것 같아요. 약간의 성의로 안읽씹. 네, 다음 질문 바로 뽑아볼게요. 첫사랑은 언제 누구였나요?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고. 누군지 근데 이름을 말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아, 그쵸. 실명 언급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학교 친구가 첫사랑이었습니다. 보통 이제 첫사랑은 중학교 1, 2학년인 것 같네요. 네. 좋아하는 연예인은? 좋아하는 연예인은 사실 딱히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스킵하기에는 그냥 유재석 하겠습니다. 유재석. 아, 유재석님. 네. 모두 좋아하니까. 아, 모두 좋아하니까. 무한도전은 안 보셨나요? 아, 저 무한도전 진짜 좋아해서. 아, 네.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. 좋아하는 연예인. 이 공간에서 가장 이상형과 거리가 먼 사람은? 뭐 성별에 관계없이. 네네. 그럼 저는 실장님을. 나도 싫어. 나도 싫어. 혹시 이유가 있다면? 일단 저는 여자를 좋아하고요. 아, 네네. 그리고 이제 원장님을 하기보다는 실장님. 모르는 분들이요. 아, 다들 좀 안 친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좀 선택해도 네. 데미지가 적은 실장님을 선택하겠다. 안전. 안전빵. 네, 안전빵이죠. 네네. 입시할 때 연애를 하셨나요? 하셨다면 어땠나요? 입시할 때 연애 안 했습니다. 입시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, 혹시?
작년에 시작해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, 근데 애초에 마지막 연애가 좀 오래돼서 네, 입시할 때 연애 한 적 없어요. 그러셨구나. 네, 그러면 지금 스킵 하나 깔끔하게 쓰시고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. 네. 혹시 뭐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나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?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은 없고 저는 굴 싫어요. 식감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거예요? 네. 그 약 살짝 비린 느낌 때문에 못 먹어요. 입시 보러 가기 전에 보통 식사로 어떤 걸 좀 드셨어요? 먹는 양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뭐 계란 후라이나 아니면은 뭐 샌드위치 그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. 입시 전에는 든든하게 좀 먹고 가는 편이 많으실 텐데 계란 후라이 하나 이렇게 드시고도 좀 괜찮으셨어요? 시험 보실 때? 네, 진짜 평소에 많이 안 먹어서 그 정도만 해도 배불렀던 것 같아요. 오, 그러면 입시 하실 때 취미가 따로 있으셨나요? 취미는 딱히 없고 잠자는 걸 좋아해서 낮잠이나 뭐 그냥 잠을 되게 오래 많이 잔 것 같아요. 입시 하다가 쉬는 날이 생기면 잠자시고 좀 그런 편이셨나요? 네, 무조건 침대에 눕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. 잠자는 거 되게 좋아하시면 입시할 때 학원 매일매일 나오시는 게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고 네. 또 집하고 좀 멀었어가지고 지하철에서 오는 지하철에서 좀 자고 했습니다. 그러면 혹시 음악을 하신다고 했을 때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좀 제일 지지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. 처음에 음악 한다 했을 때 가족 모든 분들이 다 지지해 주셨던 것 같아요. 옛날부터 음악을 하실 생각이 있었나요? 아니면 그 고3 때까지는 그냥 쭉 그냥 평범하게 뭐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PC방 가고 그러면서 살다가 그냥 성적 맞춰서 대학을 가서 그냥 취미로 음악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20살 되고 나서 아 그냥 음악을 할 거면 아예 제대로 해보자 생각해서 20살 돼서 처음으로 이제 입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. 입시할 때 학원 얘기로 좀 넘어와서 혹시 수업은 어느 선생님한테 어떤 수업 들으셨는지 설명해주세요. 김선혁 선생님한테 이제 미디 수업 받았고요. 신정섭 선생님한테 피아노 수업 받았습니다. 학원을 좀 매일 나오시는 편이었어요? 아니면 좀 수업 있는 날만 나오시는 편이었어요? 뭐 핑계는 아닌데 집이 또 멀다 보니까 네, 좀 수업 날 때만 왔던 것 같아요. 집이 얼마나 멋인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?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거리가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네, 그 정도는 저한테 정말 먼 거리라서. 네, 그러면 혹시 뭐 숙제를 안 해가거나 실력적으로 선생님을 화나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? 네, 조금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진짜 살면서 옛날부터 악기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입시하면서 좀 피아노 할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피아노 쌤이 내주신 과제도 좀 열심히 안 해오고 좀 자꾸 실수를 해가지고 한 번 피아노 쌤이 좀 많이 화나신 적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그렇게 좀 고생해주신 선생님들이랑 학원분들한테 좀 감사한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선생님 두 분이랑 모든 뭐 실장님,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알파에 다니고 있는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뭐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뭐 위치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냥 알아서 잘 다들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